행복한 우리 집. 오늘 체리는 마당 잔디에 뭘 주는 곳을 돕고 싶다는데요. 체리는 뭘 주는 것보다 몰줄기를 만지는 것이 시원하고 재미나 봐요. 그래서 자꾸 손을 내밀어서 장난을 치더니 저를 보고 한 아이디어가 생겨나 봅니다. 하지마! 아빠 하지마! 아이고, 아빠가 더워서 힘들까봐 괜찮다고 아무리 거절해도 열심히 효도하는 우리 체리. 효도하는 우리 체리는 부듯해서 싱글벙글. 멀리서 지켜보는 동물 친구들은 오리둥절. 이렇게 저희가 지내는 모습이 참 즐겁고 행복해 보여서 그런지 이거 보세요! 심슨 작가 라우프 소사가 직접 저희 가족을 그림으로도 그려주셨답니다. 야,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인데 신기하기도 하고 영광이고 감동이네요. 이렇게 벽에 걸어놓으니 완벽한 가족이 따로 없는데요. 혹시 저희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와, 오늘 벗어내 보니까 미국 삶이 참 보기 좋아 보인다. 우리도 미국에서 그런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 하는 생각 말이에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최근에 미국으로 이민 오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 5년 사이에 17,000명이나 이민을 떠났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찾은 나라 1위가 미국이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텍사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한국인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주세금도 없고 법인세도 없고 기름값도 싸고 집값도 싸고 삼성 같은 한국 대기업도 오고 스테이크도 사고 올리버샘이랑 체리도 여기 살고 있고. 이야, 들어보니까 너무 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텍사스에서 특별한 공짜집을 준비했습니다. 70만 불,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고요. 아마 여러분은 교육에도 관심이 많을 테니까 학군도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내부도 아주 괜찮죠? 거실도 아주 아늑해 보이고요. 부엌도 아주 쾌적합니다. 크고 넓어서 요리할 맛 나겠네요.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공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Yes or No. 대신에 여러분, 한번 대답하면 취소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예스라고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집 생겼습니다. 와후!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닭칠기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집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부한테만 세금을 내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나라 정부한테도 내지만 예, 가끔은 주 정부한테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1억 번다고 하면 나라에 2천만 원, 주에 1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거 만약에 안 내도 된다면 아주 완전 굿딜이죠. 네, 여러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주 세금이 없습니다. 와우! 그 천만 원으로 아이고 아주 재미있는 여행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괜찮은 중고차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라스베이거스 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캐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표현은 캐치입니다. 약간 숨어 있는 단점이란 뜻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역으로 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학교, 길, 경찰서, 소방서, 뭐 가끔 병원 이런 데로 갑니다. 보통 텍사스에서 재산세는 한 1.8에서 2.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70만 불짜리 집에 사니까 1년의 재산세만 13,090불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뭐 괜찮죠? 어차피 이 텍사스 집은 완전 공짜니까요. 이 정도 내면 하죠, 그쵸? 근데 문제는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House prices in the second most populous state in the United States, Texas, have doubled since 2011.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텍사스 집값이 두 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텍사스의 집값, 경제, 그리고 날씨 같은 것 때문에 아주 아주 핫해지고 있으니까요. 2019년에는 2,800만 명, 2021년에는 2,900만 명, 2020년에는 3,000만 명. 이렇게 인구가 매년 1.5%씩 늘어나서 Based on current trends, Texas is expected to gain between 3 and 5 million people by our bicentennial in 2036. 기업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니까 직원도 들어오고 직원 들어오니까 집도 계속 짓고 그냥 아주 아주 그냥 커지고 있습니다. 야, 집값 올라간다니까 좋죠 여러분? 그쵸? 집값 올라가면 기분도 업되겠죠? 야, 근데 여러분 재산세도 같이 올라갑니다. 쭈쭈. 실제로 median property taxes in Texas rose 26% between 2019 and 2023 data shows.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텍사스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대요. 심지어 재산세 때문에 집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Texas residents decry outrageous property tax rises. It's a pretty sad state of affairs when lifetime citizens of Texas can no longer afford their homes due to outrageous taxes that exceed their limited incomes. 근데 다행히 이 재산세랑 관련된 한도가 있습니다. 1년에 10%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 1년마다 10% 올라가면 아이고 이 재산세가 아주 아주 커질 수 있죠. 여러분의 재산세는 얼마라고 했죠? 13,000달러라고 했죠? 1년 뒤에는 14,399달러, 그 다음에는 15,838불, 그 다음에는 17,422불,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10년 뒤에는 38,165달러. 이거는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5천만 원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후회하면 안 돼요. 더 재미있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바로 집 보험입니다. 미국에 집 있으면 특히 모기지 있으면 무조건 집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화재 같은 거 나면 뭐 집 다시 만들어야 될 수 있죠. 그쵸 여러분? 근데 문제는 최근 한 5년 사이에 집 보험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Since 2018, homeowners in the Lone Star State have seen a 50.9% increase in their insurance rates on average. 이건 재산세랑 다르게 한도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 pure capitalism. 완전 그냥 시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하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노동비 그리고 뭐 집 지을 때 그 쓰는 재료비 이런 거 다 올라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집 보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뭐 보험 없이 위험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게스트 레인지 막 뭐 잘 보고 집 막 뭐 잘 보면은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 텍사스 날씨가 완전 미쳐버렸습니다. 토네이도, 태풍, 산불, 가뭄, 미친 한파, 클라이막스, 우박. 그러니까 꼭 가입해야겠죠 여러분. 그죠? 안 하면은 여러분의 10억짜리 집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냈냐? The average annual cost of home insurance in Texas was $3,875, which is 113% more than the average of 1,820 nationwide. 그러니까 1년에 500만 원 내야 됩니다. 솔직히 뭐 토네로 같은 거 안 오면 그냥 돈을 그냥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집값에 따라 보험이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도 집 보험이니까 뭐 자연재해 와도 괜찮겠죠.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아예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쵸 여러분? 그쵸? 아닙니다.
놀랍게도 보험이 커버해주지 않은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에어컨 얘기 좀 해볼까요? 텍사스로 와보신 분 좀 아시겠지만 텍사스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쉽게 쉽게 여름에 40도까지 42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없으면 다이다이. 근데 여러분 한국이랑 다르게 한국에서는 보통 에어컨은 약간 따로 약간 냉장고보다 조금 더 작은 기계 있잖아요. 아니면 약간 위에 이렇게 달릴 수 있죠. 그러니까 가구처럼 존재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물론 그런 집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 집 안에 Central Air Conditioning 시스템이 있어요. 현장 위에 집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장점은 아주 효율적이고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집 지었을 때 5년 전에 네, 이 Central Air Conditioning 시스템 두 개 설치해야 됐습니다. 하나에 한 7,000불 그래서 총 14,000불 정도 됐습니다. 그건 거의 2천만 원이죠. 이건 뭐 현대 자동차죠. 근데 문제는 이건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면 15년, 근데 가끔 10년밖에 못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10-15년마다 최소 2천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뭐 물론 에어컨 없이 살아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사스 날씨는 완전한데 40도,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다이다이.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수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집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건 집의 그 기초 바닥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여기 미국에서 그 단독 주택 있잖아요. 무조건 이런 콘크리트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지어집니다. 콘크리트 파운데이션은 제일 튼튼하고 그리고 제일 싸니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텍사스의 토양은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텍사스 토양에 점토가 아주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주황색 부분은 그건 다 점토입니다. 점토가 물에 젖으면 팽창하고 아주 건조해지면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 있는 콘크리트 파운데이션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금이 생기면 집 자체가 진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플러밍 배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고쳐야 되고 파운데이션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 비용은 쉽게 10,000불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to some degree foundation problems are unavoidable in most of Texas. The entire DFW area is built upon deep clay. Unavoidable. 그러니까 언젠가는 꼭 터질 문제라는 거죠. 에 여러분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It's termite swarming season in Texas. 텍사스는 흰개미가 가장 인기 많은 곳입니다. 다른 주에서 사람 말고도 흰개미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흰개미 왜 걱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집은 보통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나무를 아주 좋아하는 흰개미들은 나무 이렇게 얌얌하고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집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개미 처리한 비용도 빨리 잡으면 300불? 놓치면 10,000불 이상?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보험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집주인의 책임이다. 원래 집주인이 약을 뿌려야 되니까 네가 해. 우리랑 상관없어.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텍사스주가 수리비가 제일 비싸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Texas tops the list as the most expensive state for home maintenance. 그래서 여러분 결국 10억짜리 집이 공짜로 생겼지만 10년 동안 내는 재산세 10% 복리로 계산하면 $208,621 10년 동안 내는 보험비 이것도 매년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61,758 10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 에어컨 $15,000
10년 안에 망가질 가능성이 높은 파운데이션 만 달러 모두 합치면 295,378달러 한화로는 4억원 그러니까 이 공짜로 받은 집에서 숨만 쉬어도 10년 동안 4억원 그러니까 1년에 4천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333만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아, 좀 충격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이런 자료를 찾으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약간 제가 뭐 텍사스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텍사스로 이사 가실 계획 있으시면 그냥 알고 오세요.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텍사스의 장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이랑 그 재산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뭐 1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이거 약간 이앓이처럼 약간 growing pains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키 커질 때는 약간 좀 뭐 무릎도 아프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균형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죠?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표현 catch. 네, catch는 아마 여러분 뭐 잡다 이렇게 배우셨겠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 장점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 약간 숨어 있는 단점이 있을 때는 there's a catch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집 공짜로 준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what's the cat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at's the catch? 네, 그러니까 확실히 예, 단점이 있을 테니까 What's the catch? 영상 마지막에 예문 있으니까 꼭 연습하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오늘 날씨가 거의 40도네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진도 6남매 기억하시죠? 이 아이들 모두 미국과 캐나다로 입양학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동봉사 해주실 분을 찾지 못해서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미국과 캐나다로 이동하는 분들 계시면 진도 6남매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서지마! 아빠 서지마! 오늘의 표현 함정 catch. You're giving me a house for free? What's the catch? You're giving me a house for free? What's the catch? I thought Texas would be a great place to move to, but then I realized there's a major catch. I thought Texas would be a great place to move to. But then I realized there's a major catch. I should have known there'd be a catch when my boss paid for my lunch. I should have known there'd be a catch when my boss paid for my lunch. Why do you want to help me so much? I feel like there's a catch or something. Why do you want to help me so much? I feel like there's a catch or something. Oh, 무섭다. 아빠 서지 마. 아빠 서지 마. 아빠 서지 마. 하지 마. 하지 마.